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 답 1. 개요. 1. 슈미트 해머는 콘크리트의 표면 반발 경도를 측정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시험 방법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등 참조. 2. 슈미트 해머 표면 반발 경도 시험 절차. 1. 반발 경도 측정기의 기종 선정, 테스트 해머 앤 보통 등. 2. 교정 장치에 의한 정밀도 확인 및 교정 실시. 3. 측정 장소의 확인, 시험 부위의 요철, 이물질 제거. 4. 측정점의 표시, 가로, 세로 방향 30mm 간격 가장자리로부터 100mm 이상 여유 확보. 5. 시험, 타격면과 직각 방향으로 20점 수직 타격, 20점 표준임. 6. 측정값 20점의 산술 평균 산출. 1. 20개의 평균으로부터 오차가 플러 마이너 20% 이상 시 제외. 2. 결격되는 시험값이 4개 이상 시 시험 위치를 재선정. 7. 타격 방향과 압축응력, 습윤 상태 등의 보정치 적용. 8. 비파괴 강도는 추정식에 의한 계산, 상관 및 회귀 분석 실시. 9. 재령 보정 계수 적용 F28일, 1.0, F101, 0.78 등. 10.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 끝. 슈미트 해머를 이용한 콘크리트 강도 추정 방법. 답 1. 개요. 1. 슈미트 해머는 콘크리트의 표면 반발 경도를 측정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추정하는 비파괴 시험 방법임.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세부 지침 등 참조. 2. 슈미트 해머 표면 반발 경도 시험 절차. 1. 반발 경도 측정기의 기종 선정, 테스트 해머 앤 보통 등. 2. 교정 장치에 의한 정밀도 확인 및 교정 실시. 3. 측정 장소의 확인, 시험 부위의 요철, 이물질 제거. 4. 측정점의 표시, 가로, 세로 방향 30mm 간격 가장자리로부터 100mm 이상 여유 확보. 5. 시험, 타격면과 직각 방향으로 20점 수직 타격, 20점 표준임. 6. 측정값 20점의 산술 평균 산출. 1. 20개의 평균으로부터 오차가 플러 마이너 20% 이상 시 제외. 2. 결격되는 시험값이 4개 이상 시 시험 위치를 재선정. 7. 타격 방향과 압축응력, 습윤 상태 등의 보정치 적용. 8. 비파괴 강도는 추정식에 의한 계산, 상관 및 회귀 분석 실시. 9. 재령 보정 계수 적용 F28일, 1.0, F101, 0.78 등. 10. 콘크리트 압축 강도 추정. 끝.